안녕하십니까, 왔다 TV. 오늘 왔다 리뷰는 바로 노브랜드 가성비 갑 혼술 세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몽만 맥주 쉐퍼 호퍼 1,580원. 아주 가성비가 또 녹합니다. 이 맥주 한 잔 까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치얼스. 와우, 괜찮은데요? 좋아요.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약간 음료수 같아요. 왔다가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구마 피자 한 판에 3,980원인데요 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구마가 야무지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아몬드까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올려줬네요. 도우는 생각보다 조금 얇아요. 그래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그 점은 우리 참고해 주자고요. 냄새는 진짜 그 고구마의 달콤함과 아몬드의 고소함이 아주 지금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고구마 피자를 좋아해서 저는 무슨 피자 먹을래 하면 항상 고구마 피자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고구마의 달콤함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이 노브랜드 고구마 피자가 그걸 정확히 살렸어요. 이 고구마의 달콤함을 진짜 잘 잡았어요. 이 큐브 고구마 보이죠? 이게 이거 약보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달콤하니 아주 고구마의 그 향긋함을 잘 잡았고요. 그런데 그 고구마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여기 아몬드 식감을 심심하지 않게 계속 톡톡 해보면서 이어서 고소함까지 싹 올라오는데 달콤함과 고소함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도우가 좀 질기네요. 예, 그 점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아주 최고의 고구마 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 자몽 맥주 먹으면 그날 밤은 아주 스윗 드림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이어서 또 왔다가 요 맥주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맥주는 사실 시중에서는 처음 보는 맥주여가지고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리뷰해보려고 왔는데요. 이름은 카푸치노 바이스 비어라고 적혀있네요. 치얼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예. 맥주의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그다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특이한 맛이에요. 신기한 맛이에요. 약간 맥주에 좀 복합적인 맛이 섞여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은 네, 1,980원입니다 네, 이어서 3,980원 불고기 피자. 냄새는 진짜 너무 불고기 엄마가 밥상에서 차려주는 불고기 냄새랑 똑같아요. 아,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고기 피자도 너무 맛있어요. 불고기 그 특유의 소스가 이게 달달하니 아주 감칠맛이 끝내주네요. 제가 볼 때 이 피망부터 뭐 불고기 뭐 이런 거 양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 불고기 소스가 처음에 딱 입안에 들으면서 감칠맛이 도면서 또 약간 좀 느끼할 수 있는데 그 피망과 양파가 적절하게 그 조합을 잘 살려주면서 네, 불고기도 냠냠 씹히는데 이 불고기 피자 아주 굉장히 맛있네요.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요? 3,980원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지금 막말로 이렇게 배달 시켜서 피자 먹는 것만 해도 만 원이 넘고 뭐 근처 피자 가게에서 테이크아웃 해도 저렴한 테이크아웃 점도 5,000원이 넘는데 이렇게 다양한 두 종류 피자를 한 판당 3,980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왔다는 피자를 조리할 때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뭐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도 있고 한데 만약 이 피자를 또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좀 더 바삭바삭하게 이 피자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좀 도우가 질긴데 이 도우가 좀 질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탁 돌려버리면은
더 그 도우가 바삭바삭해지잖아요.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또 이번에는 불고기 피자와 고구마 피자를 합쳐서 신랑 신부 맞춰요. 네, 한번 합쳐서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고기와 고구마 조화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 고구마의 그 달달함과 또 불고기 소스의 달달함이 두 다른 달달함이 합쳐지니까 새로운 달달함이 또 나타나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또 식감도 심심하지 않게 아몬드 씹혔다, 양파 씹혔다, 피망 씹혔다 이러는데 이렇게 맛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몽 맥주. 저는 이 자몽 맥주를 어떤 분께 추천드리고 싶냐면 수심이 약하신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단 맛에서 그 술맛이 거의 나지 않아요. 아니 먹으면 음료수예요. 자몽 음료수예요. 술맛도 전혀 나지 않고 그 술 특유의 그런 약간 씁쓸함은 조금 있는데 뭐 그거야 자몽이 살짝 덮어줘가지고 굉장히 맛있네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사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 사서 먹을 생각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늘 노브랜드 가성비 갑 오브 갑 혼술 세트를 한번 왔다가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요즘 또 이렇게 퇴근할 때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배달하기에는 또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먹기 귀찮으신 분들 그냥 노브랜드 가셔서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전자레인지나 혹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셔서 그냥 먹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적절하니 만원 선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혼술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피맥 세트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락따락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피맥 세트 먹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맞다.